지하수 이어서 시작할게요. 지하수에서 수질 깊이에 따른 수질 분포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토양에서도 또 다시 나오고, 토양 환경이랑 제가 첫날 설명드린 것처럼, 첫 수업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토양과 지하수 이제 같이 엮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면, 4번 쓸 차례 맞나요? 지하수의 유속. 지하수의 유속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있어요. 달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하수의 유속을, 자, 첫 번째로는 달시의 유속 내지는 달시, 다리가 아닌데, 달시의 법칙 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달시의 법칙은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의 유속은 K 곱하기 I인데, 여기 있는 I가 뭐냐면 9배예요. 9배. 경사, 경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하수의 속도는 빨라진다. 이게 달시의 법칙의 그 원칙이에요. 원래 그 메커니즘. 그래서 달시의 법칙은 뭐냐면 지하수 흐름 속도는 어디에? 9배에. 수리적인 수리 9배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 달시의 법칙이에요. 정리되세요? 그럼 지하수의 그 경사,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낮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고려를 한 게 우리가 여기 있는 달시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모르시는 거 하나 있죠. K라고 하는 투수계수. 투수계수라는 K는 투수계수를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수리전도도라고 하거든요. 수리전도도. 얘도, 얘만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 수리전도도의 단위는 미터 퍼 데이라는 단위를 써요. 미터 퍼 데이. 물론 센티미터 퍼 뭐 아워 이런 단위 써도 상관없어요. 단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미터 퍼 데이. 그래서 얘는 9급 시험 문제, 요거 투수계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달시의 법칙에서 이제 K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 수리전도도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단위까지 다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거 예제는 조금 이따 같이 풀게요. 그 다음에 I는 뭐라 그랬어요? 9배라 그랬죠? I. 그러면 9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기울기를 우리가 9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사도. 그러면 이 기울기를 I라고 하면 이 경사도 어떻게 구해요? DL분의 DH. 여기가 H라고 하고, 여기가 길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의 차이분의 높이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DL분의 DH 경사도 9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 KI라는 공식보다는 길이와 그 높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K 곱하기 DL분의 DH라고 쓰는 공식을 더 많이 쓰죠. 됐나요? 참고적으로 이 달시의 법칙에서 지금 설명드리면 I는 9배니까 경사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조건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우리가 보통은 달시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 달시의 법칙에 따라서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얘는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수리적인 그 9배를 가지고 지하수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유출을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지하수에 지나가는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걸 측정을 해보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진짜 그 지나가는 지하수의 흐르는 속도, 지하수의 속도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지하수는 그냥 물이 덩그러니 떠 있어가지고 하천수처럼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하수는 어떻게 흘러가요? 그 토양 공극을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달시의 법칙은 공극률을 고려를 안 한 공식이에요. 실제 지하수가 흘러가는 유속은 공극을 따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하수의 공극률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달시의 법칙은 공극률을 고려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기서 달시의 법칙의 어떤 뭐라 그랬지? 좀 적용할 수 없는 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달시의 법칙은 뭐를 고려를 안 했다? 공극률을 고려를 안 했다. 그럼 실제 유속은, 실제 지하수의 흐름 속도, 실제 지하수의 유속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 공극률을 고려를 해야 된다. 맞죠?
실제 지하수 유속을 뭐 선형평균 유속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실제 지하수 유속이라고 알아두시고 문제 나왔을 때 아, 달시의 유속과 뭐 비교되는 게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실제 유속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지하수 유속은 공급률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공급률을 고려를 어떻게 해주냐? 달시의 유속을 달시의 법칙에 따른 계산한 유속값을 공급률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공급률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동일한 공간 안에 여기에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요 공간 안에서 요 빈 공간의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공급률. 그렇죠? 그럼 전체 공간 중에 빈 공간의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빈 공간의 비율이 예를 들어 40이다 라고 하면 공급률이 40%가 되는 거고 곱하기 100 했을 때 이 공급률 값은 0.4가 되는 거거든요. 공급비라고 하는 그 비율이 맞죠? 항상 1보다 작단 말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의 공급률을 가진단 말이죠. 100분의 40이면 0.4니까 이해가요? 여기 있는 공급률 값은요 항상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